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기흥단지로 해서 수리를 보내주신 기계인데 이 기계는 생산된 지가 약 한 25년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기계입니다. 아주 특이한 기계인데 도요타 제봉틀의 5080이라고 해가지고 수입돼서 들어온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5080, 이거는 원산지가 이제 타이완으로 나오는데 아주 모양도 좋고 고래처럼 생겼어요. 기계도 제가 수리한 도요타 제봉기 중에서는 잘 만든 기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는 한 10여 년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장시간 사용을 하지 못하셨던 기계의 고장으로, 이게 보면은 이제 이 하축 부분에 전후진 버튼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던 기계입니다. 모터만 살아있던 기계예요. 그래서 제가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도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요 푸시라고 그러죠. 요 부분을 누르면서 이 커버가 열리고, 저는 페달도 옆 블로그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는 저 국내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실 시에. 그러니까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현재 북실 감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북실 감는 기능을 작동시켜서 이분께서는 이제 이 실 덮개 요 부분을 분실하셨는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끼워 넣습니다. 그렇죠? 좌측으로 돌리면 이제 실이 다 감기면 좌측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내는 거고, 그렇죠? 시간이 아주 장시간 걸린 기계입니다. 이제 실이 감겼으면 똑같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버빈이라 그러죠. 이 플라스틱 버빈을 꼭 사용하셔야만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북집은 버빈을 놓고 북집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실을 끼운다 그러죠. 이 홈에 아주 기계 그림이 다 그려져 있네요. 정성을 다해서 만든 기계로 보여집니다. 2번 5번이라는데 이제 통과하는 순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체가 눈에 보이니까 실을 끼우기도 또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폴리를 돌려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놔주고 자동 실 끼기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제 실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기계 구조도 까다롭지만은 워낙 오랜 시간 사용을 못 하셨던 기계라서 각종 단 한 번에 미실을 걸어 올리는 거로 봐서 수리가 잘 된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하축 부분에 기어를 열어놓은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무늬 다이얼이에요. 바느질 패턴 다이얼이라고 하는 건데 5분에 놓으면 이제 왼쪽에 놓는 거고 6분에 놓으면 정중앙에 나옵니다. 요거는 땀수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위실 장력을 조절해 주는 이런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요 버튼 특이하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처음에 이제 수리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작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바늘을 꼽고 땀수, 땀수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 뒤로 가는 거고 다시 탁 놨을 때 전진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고장 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은
이런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하축 기어 부분을 제가 시간 관계로 요즘에는 영상을 그 쇼츠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1분짜리 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저 이거 이제 그 시스템에 부응하기 위해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누벼주는 바느질이죠. 누벼주는 바느질도 땀수를 줄여주면 또 촘촘하게 나오고 넓혀주면 듬섬듬섬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물방울 무늬인데 요런 걸 박을 적에는 땀수를 줄여주셔야만 무늬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달 무늬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삼중겹 직선 바느질 네, 요것도 땀수로 다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삼중겹 지그재그 바느질 어차피 수리를 마쳤으니까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기계라도 네, 그건 이제 오버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지금 19번 패턴에서 나오네요.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취약하네요. 이 누워있는 실패 꼬지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직선으로 박음질하는 박음질 6번인데요. 약간 패턴 다이얼이 틀어진 걸로 보여져요. 이건 이제 뒤로 가는 후진 버튼 누르고 페달을 밟게 되면 뒤로 가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느질 간격이라 했으니까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그걸 뜻하는 게 되겠죠. 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조금 사용하시면은, 예, 부드럽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실, 위에 실, 장력도 정상적입니다. 제가 이 기계를 수리를 하고 보내드릴 때 빨간 매직으로 만지지 말아요. 위실 장력 조절기는 이 기계는 5번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해드립니다. 이거 왜냐면은 집안에 애기들이 저 손자들이나 이런 애기들이 놀러 와서 재봉틀을 막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력 조절기가 애들은 뭔지 모르죠. 막 돌려보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집에 혹시라도 올 때는 재봉틀은 멀리 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요타 미싱 5080이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내일 경기도 용인시로 발송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